그래도 태풍 다 지나갔다. 제주도에 갑니다. 제주 제주. 와우. 사막 같아. 맛있겠지? 응. 맛있겠다. 가자 가자. 연휴란 사람이 진짜 많아요. 빨리 와. 설탕 그만 먹고. 뭐 먹어? 설탕 먹어. 예. 너무 기대된다. 렌트카를 찾고 이제 전복밥을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이거 미역국이야? 어. 이거 미역국? 네. 네. 좋아, 좋아. 오, 들어있네. 양념장. 마가린. 오랜만에 보는 마가린. 얘는 호그튼 집이야? 성게알만 골라 먹지 말고. 타고난 선택이야. 역시 전복은 대신하지 않아. 되게 카페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없어 앞에. 아 진짜 어렵다 여기. 간판이 안 보여. 찾기가 어려서 그렇지 커피는 맛있네. 뛰지 말고. 바깥은 그냥 그러네. 베드 두 개짜리 객실입니다. 루카스는 이 스피커가 엄청 마음에 드나 봐요. LED. 그런 거 막 만지지 마. 여기에 여기 욕실 욕조. 샤워 부스랑 이쪽에. 오 하나 아쉬운 거는 드레스룸이 따로 없네요. 객실이 작긴 작다. 드레스룸이 없는 줄 알았더니 조그만 옷장이 이쪽에 있어요. 편의점에 가는 중이에요.
편의점이 너무 조그만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약간 팬더 같지 않아? 그지? 화장품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딱 예쁘게 올려놓고 그냥 왔어요. 가져온 게 선크림하고 립스틱하고 딱 두 개 있어요. 눈부셔. 너무 예뻐. 천백꽃이. 2.5km를 더 올라갈 거예요. 와, 엄청 높이까지 차로 가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 찍는다. 봐봐. 멀리 보여? 근데 좀 뿌예. 휴지가 있습니다. 되게 음식점 없을 것 같은 길인데 일로 가래네. 주차장 있어? 응. 주차장 있지. 다 왔다. 한국에 예쁘네. 주차장이 없는 식당. 여기 앉을까? 배경이 너무 예쁘죠? 다 익으면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야. 예술이야. 이거 찍어야 돼. 장을. 응. 야옹아. 여기 와서 누웠어? 어이구. 너 너무 웃긴다. 우리 좋아하나? 너 그냥 와서 누웠어. 아이 귀여워. 뭐라고? 뭐라고? 아이고, 누워버렸어. 몸이 안 되는데. 30분 있다가는.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무단걸레 찍었어? 응. 어디서? 저기서 우와. 봤어? 우와. 카멜리아 힐 입구 카페의 3층에 전망대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를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겨울에 동백꽃 필 때 오고 싶네요. 네, 밥 먹었으니까 이런 데 풀어놔야지. 얼굴 잘 먹는다. 강아지 풀어놓은 것 같잖아. 마른 사람 손, 손 머리. 와, 엄청 오랜만에 본다. 진짜 연못이 크다. 여기 안에 개구리 많겠다. 나 앉을래. 금목소다. 어? 엄청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남자.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향 너무 좋아. 전구숲길이래. 전구숲길. 너무 예뻐. 너. 오늘 여기 의자는 루카스가 다 닦고 가네. 엄청 미끄러워. 너는 손바닥 아니다. 속에 꽃이 가득하네. 난 풀밭 가야지. 어디 가, 강아지야? 이리 와. 안녕. 귀여워라. 안녕. 야옹아. 고양아. 야옹아, 너 혼자야? 친구 없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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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대. 깜짝 놀랐잖아.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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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섬섬한 건데? 찍으면 이렇게 예쁘다? 안 좋아! 저기 어디? 코너 쪽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 찍기가 쉽지 않아요. 엄마 좀 봐봐. 냄새는 없어. 있어. 동글동글해. 루카스 안녕. 다가오지 말고, 다가오면 너 안 나와. 체크아웃 해야 되는데. 꼬꾸마! 꼬꾸마! 그걸 꾸역꾸역 가져가겠다고. 호텔 코앞이네. 봐봐. 우와. 맞아. 들어가. 안녕. 아휴.
반대라. 여기 있다. 엄청 진지하다. 진짜 깨물면 어떡해. 라바 친구들은 언제나 사회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들이랍니다. 아기자기하네. 목살 스테이크 맛있는 집을 미리 찾아놨었는데 루카스가 무슨 텔레파시 통한 것처럼 갑자기 스테이크를 먹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후다닥 일로 왔어요. 이거 같이 먹는 거야. 맛있겠지? 응. 딱 원하던 거지? 진짜 귀여워. 맛있어. 다 왔다, 다 왔다. 우리가 이 집을 빌렸어요. 아이 귀여워. 다락방은 없어. 여기 식탁. 이 등을 보고 이 집을 결정했어. 이게 너무 예뻐서. 여기도. 귀여워라. 화장실 여기 같은데? 여기 맞네. 응. 주방도 있고 여기 식탁도 있고. 우와 너무 좋다. 가방 이게 뭐니? 보일러 켜놨다 그랬어. 여기를 열면 이렇게 정원도 보이고.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마루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공항이 가까워서 비행기 소리가 난다. 안녕. 뭐하니 너? 미역국 냄새. 골목 냄새. 뭐? 안 보였어? 아? 귀찮아? 뭐 주는 줄 알고? 뭐가 없어. 뭐라도 사다 줄 걸 그랬네. 어우 바다가 깊다. 얼른 먹자. 맛있겠다. 해보려고.
조금 조그만해. 먹는 거 못 못 봤는데. 못 꺼내놨는데? 어제 먹고 남은 회. 아 회. 진짜 엄청 애기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아, 너무 귀엽다. 아이고 잔디가 발바닥 아플 것 같아. 응. 야옹아 잘 있어. 안녕. 아침에 생선 맛있었니? 약 300m 서인 방향 오른쪽 방향입니다. 희한한 노래가 나와. 오늘 비 온다 그랬었는데. 날씨 엄청 좋은데? 와. 오징어배. 네. 빅토리 어때? 물은 더 익어야 될 것 같아. 너무 통통한 것 봐. 어? 통통한 것 봐. 통통하다고? 생선이 통통해. 왜? 같이 말아먹으면 자, 또 난장판이야. 엄청 잘 먹었다, 그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찍은 사진으로 보이세요? 네, 5월, 6월, 7월 달에 저도 산딸기 옛날 동화 속에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가 숲을 지켰다고 했죠. 사람이나 짐승이 못 들어가기 위해서. 아유 잘 다니네. 우와. 있어. 이게 용암이 식은 거야. 신기하지? 여기 빵이 맛있대. 들어가 봐. 아직도 안 넣었어? 응. 그거 왜 뒤집었어? 아까
오빠 랜딩할 때 기막이 터진 줄 알았어.